이번에는 마다라 컵케이크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믹싱볼에다가 버터를 넣습니다. 먼저 유연하게 해야 되겠죠? 자, 유연하게 할 때는 몇 단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죠? 1단 혹은 2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지가 너무 단단할 경우에는 반드시 1단으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뜨거운 물을 중탕으로 해서 유연하게 하고 난 뒤에 뭐 2단 이렇게 하셔야지 유지가 너무 단단한데 2단, 3단 이렇게 올리면은 살이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버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유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2단, 3단으로 돌려서 바로 유연하게 하고 다음 재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버터를 보관한 온도가 적절할 경우에는 유연성이 아주 좋습니다. 이럴 때는요, 많이 돌리는 것은 불필요한 행동이에요. 자, 설탕과 소금을 나누어 넣어도 좋지만은 한꺼번에 넣어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넣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탕과 소금이 들어가면 크리마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균일하게 혼합하기. 기억하십시오. 자, 균일하게 재료를 혼합할 때는 1단과 2단을 이용한다. 자,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제출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제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미적미적거리지 마시고 빨리 2단으로 돌려주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균일하게 혼합이 됐습니다. 균일하게 혼합이 됐으면 이제 크리마죠. 크리마 3단. 자, 자, 보는 것처럼 계란이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크리마를 식혀야만 비중이 정확하게 잘 나옵니다. 자, 이제 계란향이 좀 적으니까 세 번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이 들어가면 항상 잊지 마시고 스크래핑 아시죠? 스크래핑 해주시고요. 자, 스크래핑이 완료가 되면 자, 2단으로 균일하게 섞겠습니다. 보는 것처럼 균일하게 섞였으면 아시죠? 충분히 크리마. 자, 충분히 크리마가 되면 다시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이 들어가면 기억하시죠? 스크래핑 깔끔하게. 스크래핑을 하시고, 먼저 균일하게 혼합이죠. 자, 균일하게 혼합이 됐으면은 2단으로 충분히 크리마를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충분한 크리마가 되면 나머지 계란을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계란이 들어가면 항상 그려왔듯이 믹서볼의 옆면과 바닥을 긁어주는 스크래핑을 해주시고요. 균일한 혼합을 시켜줍니다. 균일한 혼합이 끝나면요, 3단을 올려서 충분한 크리마를 시켜주십시오.
자, 보는 것처럼 충분한 크리마가 되면요, 믹싱볼을 믹서에서 꺼내서 가루와 기타 포도주와 건포도 후두를 섞도록 하겠습니다. 건포도는 물로 전처리하고요, 호두는 살짝 볶았습니다. 고기에다가 약간의 밀가루를 버무렸습니다. 약간의 밀가루를 버무린 이유는요, 건포도와 호두가 마다라 컵케이크 사이 중간중간에 떠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볍게 좀 섞고요, 가루 재료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가루재를 집어넣고 이렇게 섞다가 어느 정도 섞이면 포도주를 넣도록 하십시오. 너무 젓는 게 미적미적거리시면 몽우리가 돼서 가루에 의한 몽우리가 져서 풀리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매끄러운 상태가 이루어졌죠? 이번에는 패닝을 보여드리도록 하는데요. 이 패닝을 할 때 중요한 거는요, 균일하게 짜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제시하는 개수에 맞게 균일한 양을 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짤주머니를 최대한 뒤로 젖힙니다. 반죽을 담아주십시오. 너무 많이 담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담으면 짜는 동안에 반죽이 위로 역류해서 지저분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20개를 남았습니다. 20개를 놓을 때, 20개가 놓여져 있을 때 짤 때 80을 처음부터 맞추지 마시고 처음에는 50을 짜주십시오. 다시 반죽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짤주머니를 최대한 뒤로 젖히고요, 반죽을 넣으면서 짤주머니를 위로 올려주십시오. 반죽을 넣고 위로 올리고, 너무 많은 양을 담으시면요 반죽이 역류해서 보기가 흉하니까 조금만 넣고요, 그리고 50%씩만 담아주십시오. 저는 50%. 자, 그리고 난 후에 조금씩 더 짜가면서 양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짤주머니를 최대한 뒤로 젖히시고요, 반죽을 집어넣고 짤주머니를 조금씩 위로 올려나갑니다. 마시고요. 자, 다시 처음부터 조금씩 더 무엇보다도 균일하게, 20개가 균일하게 짜여질 수 있게끔 신경을 쓰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균일한 양을 짜는 게
마데라 컵케이크의 팬닉에서 가장 중요한 요령이 되겠습니다. 마데라 컵케이크는 굽기 완료 1분 내지 2분 전에 꺼내서 포도주로 만든 아이싱을 발라준 후 다시 오븐에 넣고 굳혀주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윗면을 좀 발라주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바른 게 끝나면은 다시 오븐에 넣고 살짝 굳혀주면 되겠습니다.